476년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유럽의 역사는 천년의 긴 중세로 접어듭니다. 끊임없는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혼란을 거듭한 가운데서도 역사는 유유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미술의 역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게르만을 몰아낸 동고트. 동고트 역시 비잔틴 제국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비잔틴 제국은 540년 동고트 쪽으로부터 옛 서로마 제국의 수도 라벤나를 탈환했고 그곳에 찬란한 비잔틴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산비탈레 성당을 완성합니다. 산비탈레는 장방형의 바실리카가 아니라 비잔틴에서 유행하던 건축 양식을 따라 팔각형의 원형으로 지어졌습니다. 비잔틴 미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이스탄불의 하기아 소피아 그리고 하기아 이레네와 유사한 형식의 중앙 집중형 교회가 라벤나에 지어졌습니다. 547년 완공된 산비탈레 내부는 비잔틴 미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입자가 작은 놀이나 색을 입힌 유리를 붙여 그림을 제작하는 오래된 기법으로 보존력이 뛰어나고 특히나 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표현력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비탈레 주재단 뒤쪽 후진 상단 부분에 반구형 공간이 나타납니다. 엡스의 반구형 천장 장식 모자이크에는 통치자 그리스도의 도상이 나타납니다. 수염 없는 청년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는 오른손으로 왕관을 들어 성인 비탈리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산비탈레 교회 모형을 들고 있는 인물은 대주교 에클레시오스입니다. 천장 중심의 원에 그려진 한 마리 양은 아뉴스데이, 주님의 어린 양을 묘사합니다. 후진을 장식하는 모자이크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벽의 측면에는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황후 테오도라가 수행원을 이끌고 등장합니다. 교회 후진 벽면을 장식하면서 천상의 절대자와 세속적 권력자가 공존하는 도상 구성은 서양 미술사 전체를 보았을 때 설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예외적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고귀한 자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황제 오른편에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인물은 대주교 막시미아누스입니다. 맞은편 벽면에는 황후 테오도라가 궁녀들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된 관을 쓴 황후 또한 자신의 권위와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제나 황후의 수행원들은 경직된 자세를 취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황제와 황후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황제는 영성체가 담긴 성합을, 황후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배를 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우측 벽면에는 구약의 인물 아벨과 멜기세덱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향을 바치는 아벨의 제사는 구약 성서에 언급된 최초의 제사입니다. 아벨과 함께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좌측 벽면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세 명의 남자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곧 후사를 가지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옆으로 아브라함이 신의 은총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신에게 올리는 거룩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비탈레 성당 후진을 장식하는 모자이크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우주를 다스리는 구원자 그리스도. 둘째, 미사절례와 관련된 구약 성서의 이야기. 셋째,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황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성서 이야기가 함께 교회 벽면을 장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 세속 권력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부여된 독특한 지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잔틴의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부터 세속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종교적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동방교회의 황제 교황주의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교회는 지상에서 신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신으로부터 세속적 권력을 부여받아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교회를 통제할 권리도 가집니다. 라벤나 산비탈레 성당의 벽면 모자이크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황후 테오도라가 종교적으로 기념비적인 위치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